할렐루야. 9월 28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락이 되리라. 슬플 때 노력하면 기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이 좋다, 하늘에 운이 임한다, 기라여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분명히 저 사람은 하늘이 축복하셨다. 사람이 저렇게 기락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신 것이야. 이런 말씀 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고날 때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러면, 야, 저 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머리가 좋아졌구나. 좋은 생각을 가져서 머리가 좋아졌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다. 타고났다. 저 아이는 타고났구나. 그런데 몸도 약하고, 그리고 성격도 약간 못난 게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그런데 머리가 탁월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럴 때는 부족한 것을 두각시키지 않고 타고난 머리를 두각시킵니다. 야, 똑똑하다. 나머지는 다 덮여버리는 거죠. 야, 저놈 신동이네. 참으로 머리가 좋다.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타고난 것을. 그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노력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길러서 성공도 해야 되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반드시 운이 따라야 합니다. 운이 있어야 합니다. 운 좋은 사람들 보셨습니까? 운 좋은 민족을 보셨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저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나라마다 역사가 있고, 즉 국사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국사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일기가 있듯이 자신만이 살아온 노정이 있듯이 한민족을 향한 그 민족이 살아온 길이 있고 뜻이 있고,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창조자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처럼 민족 또한 마찬가지. 민족이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그 시대 그 시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 그거 알기 힘들죠. 분유를 먹을 때가 있고, 죽을 먹을 때가 있고, 밥을 먹을 때가 있고,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놀 때가 있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결혼할 때가 있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가 있고. 왜? 사람의 마음을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외모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알아봐야지. 그러려면 반드시 지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가 있고, 놀러 가는 것도 좋고, 일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아이를 돌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사랑도 중요하지만, 아이 사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인생의 순서가 있습니다. 인생의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깨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화장할 때 순서가 있지요. 화장할 때. 옷 입을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처럼 인생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순서를 가르쳐 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모두 다 그렇게 사는데 안 된다니까. 그래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섭리에 오면 제약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꾸 찔리고, 말씀을 들으면 자꾸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인생 30년, 40년 되었지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끼 맞춰야 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어쩔 때는 10년까지 뛰고 달릴 수가 있습니다. 몸부림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왜? 자신이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나가야 합니다. 순서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운이 따릅니다. 하늘의 운이 따릅니다. 반드시 운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운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순리대로 살아갔습니다. 모르드개가 역행한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살아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만에게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만에게 아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게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팔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팔았을 것입니다. 하만이 욕심을 내고 야욕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하늘의 힘입니다. 운이 있어야 합니다. 운이 없이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르드개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왜? 자신의 몸에 자기도 모르게 하늘의 사성과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모르드개는 정성을 많이 들인 민족의 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DNA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성들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NA란 그 사람의 사상과 정신입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정성을 들였는데 그 정성을 먹었고 자랐다는 거죠. 보았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수고하게 쓴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하늘 앞에 나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나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하늘 앞에 나아가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에게는 하늘에 문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운이 임한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라 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쪽 같지만. 성격은 대쪽 같은데 마치 모르드개처럼 굽히지 않습니다. 하만이 볼 때는 얼마나 모르드개가 대쪽 같습니까? 대나무 같은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보기에 부족해 보이고 언제든지 내가 무시할 수 있고 그렇게 보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왜? 하늘의 운이 닿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들이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태어날 때 천재보다 더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운이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을 하더라도 깨집니다. 이번 주 말씀은 슬픔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락이 되리라. 이 말씀은 지난 역사를 밝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조명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시대 그대로 투영됩니다. 정치, 경제, 문학계나 학문계나 의학계나 모든 분야에서 하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만 같은 자. 그리고 슬픔과 애통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 마찬가지. 내가 뜻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죽게 생겼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사단이 짓밟고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이 되고 기락이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애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왜 이토록 슬픈지, 내가 왜 이토록 애통한지, 나의 잘못인지, 아니면 사단이 역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팔자인지, 운명인지, 거듭나고 있는지, 계란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고 있는지, 환골탈태를 하는 기간인지,
한골 탈때할때내 팔자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38, 39, 40에 놓인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때를 잘못 보내면 큰일 납니다. 자신의 삶을 잘 꿰뚫어 보셔야 합니다. 말씀에 모든 것이 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말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늘 앞에 고개 숙인다는 것은 땅 앞에 고개 숙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땅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개개인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꼭 해내는 선민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